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5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1시간 남았거든요. 오늘 이제 처음 오시는 분도 많은데 굉장히 그 집중이 잘 되고 그 근접 산매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연불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사님은 먼저 가신 거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연불하다가 그렇게 막 울음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지난번에 오신 보살님은 무량수경 독경하다가 또 그렇게 울고 가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감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이제 500세 이상 부처님을 공행한 그 인연으로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서 또 그런 감흥이 일어나고 또 가피가 또 계속 일어나거든요. 가피가 일어나야 이제 이게 진짜구나 실감이 나거든요. 진짜 불보살님이 존재하고 그 위신력이 존재하고 실감이 날수록 더 공부가 더 깊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누구든지 이제 그 감흥을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 감명은 이 우주에 가득한데 그걸 못 느껴요. 마치 이제 장님이 햇빛 속에서도 햇빛을 태양을 못 보는 거랑 똑같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의 무량 강명, 지혜 강명, 자비 강명이 가득한데도 우리가 못 느끼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부가 좀 재미없고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뭐 이제 가피담도 보고 뭐 감옥록도 보고 또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연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문은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막 늘려 있잖아요. 불교TV도 그렇고 적도 법문이 많지만은 결국에 내가 안 하면은 결국 남의 얘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은행 직원이 남의 돈 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독경도 하고 연불도 해야 자기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훈습이 되면서 탐진치가 조금씩 녹아나고 성격도 좀 바뀌고 간상도 바뀌고 또 주변에 좋은 일도 일어나고 인격도 바뀌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런 어떤 탐진치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은행일체라든지 그게 잘 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행이 완전히 일치가 돼야 조사를 하거든요. 이론과 어떤 실천이 은행일체가 완벽하게 돼야 이제 선지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법시대에는 선지식을 찾기가 힘들어요. 한 소식을 해도 보림 이렇게 연불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다람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림을 안 하면은 아르마리로 그쳤대. 정말 마른 지혜 건해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말법시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노인이 나오기가 힘들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정해서 5시간, 6시간이든 체라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업습이 이게 녹아나질 않아요. 업급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녹아나겠어요? 절대 쉽게 하면 되랍니다. 금방 가피가 오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어느 피크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물이 끓으려면 100도씩 돼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힘들어요, 이게. 재미도 없고, 가피도 없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근데 한번 그런 이제 뭐, 울컥하는 거라든지, 이제, 가피를 얻는다든지 이러면 그때부터 공부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불보살님의 그 가피는 불가사이예요. 이,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많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온마니 밤에 뭐라 그때 졸업 운전에서 살아나고, 그 즈음에서는 이제, 간생보살을 좀 했었거든요. 그게, 한 35살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스포티시 차를 타고 산을 올라가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산이 이제 그게 가파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이제 자갈하고 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다가 이게 차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사람 무덤이어도.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미끄러지면 가다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 차가. 산이 워낙 비탈이어갖고. 그래서 그걸 이제 탈을 탁 정지했거든요. 정지하고서 여기서 올라가려고 해도 죽을 것 같아요. 내려가려고 해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정지를 하고 간생보살을 그냥 1년을 했어요. 아까 빨리 했잖아요. 빨리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해야 망상이 안 되나요.
그래서 칼레반을 간사를 엄청나게 했죠. 그러고 나서 살 올라가서 살았어요. 안 그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가도 휩쓸려요. 저렇게 가도 휩쓸려요. 그래서 그 법화경의 간세보살 공원품에서 간세보살 찾으면 그 전사가 되잖아요. 100%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아 진짜구나 이래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아미타불을 만난 거는 한 30살쯤이었어요. 그러니까 28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스님이 이제 그 선방에서 그 남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했대요. 마음속으로 해가지고 무량강명을 체험했다는 스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을 만나고 이제 아 남아미타불이 대단한 거구나 알았죠. 알았는데 이제 그때는 자력수행으로 했어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저거죠. 깨달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가피라든지 이런 건 크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정토 법문이라든지 무량수경 정토 삼보경은 잘 몰랐죠.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사실은 그냥 이제 타력신앙이겠거니 이렇게 여겼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5살 즈음에서 지리산에 한 깨친 도인이 이제 현행경이라는 경을 저한테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스님은 모르죠. 근데 그 스님은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현행경이 그게 이제 은혜사 말사에 그 낙서라는 신성이 나타나셨대요. 아미타불의 하신이라는 분이. 낙서라는 신성이 일러준 법문이 아미타불 본신 미묘진언이에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세 번씩 하는 거. 그거를 낙서라는 그 아미타불의 하신이 은혜사 거조함이에요. 거조함. 은혜사 거조함 가면 500난이 엄청 대단하거든요. 그 큰 정각에 500난이 꽉 차 있어요. 거기 그 전에 이제 낙서라는 스님이 와서 아미타불 본신 미묘진언을 하면은 상품 상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 즈음에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기억상실에 걸려버렸어요. 전혀 기억을 못해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고향도 못 알아봐요. 하나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때 그 아미타불 본신 미묘진언을 한 석 달 했었어요. 석 달 하니까 그 기억이 다 살아났대요. 이제 말이 좀 어눌한 거 그거 빼고는 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아, 이 아미타불 위신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 좀 많이 실감을 했죠. 그때 간세보살하고 이제 오마니반면 그 오마니반면 간세보살은 간세보살님의 가피잖아요. 요건 아미타부처님 가피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건봉사라든지 이제 임철상의암 이제 아미타불체라를 그 뒤에 시작했거든요. 그게 한 12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정토법문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정토법문을 공부하니까 이 정토법문이 이 자력수행 성도문 플러스 이 정토문이 한 단계 위라는 걸 알았어요. 이 참선 위주의 이 성도문은 자력수행인데 시심시불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을 깨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심작불이 아니고 시심시불이에요. 그래서 즉심시불 할 때 깨치잖아요. 마조스님이 즉심시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할 때 그 제자들이 많이 깨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즉심시불 했는데 이제 그때도 못 깨쳐요. 또 너무 많이 깨치니까 그때부터 비심비불이라 이렇게 또 나갔거든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라 하니까 또 깨쳐요. 근데 하여튼 즉심시불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석두스님이라는 분이 집신시불이다 이렇게 해갖고 깨쳤어요. 집신이 부처다 이렇게 알고 깨쳤다니까요. 뜻도 모르고 깨쳤어요. 근데 하여튼 그 정토정은 시심시불 보라서 시심작불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 본래의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거든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이제 한소식을 하고 보살이 돼갖고 보살행을 해서 부처를 지으려면 반드시 연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지보살 등각보살까지 연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치고 나서 그 보살들이 다 깨쳤는데 왜 연불을 하겠어요? 그래서 문수보살님도 연불을 했습니다. 연불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수만약엔 보면은 내용이 전부 연불삼매 법문이에요. 그게 일행삼매, 일상삼매가 연불삼매 법문입니다.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선용해서 차용을 한 거예요.
문서 반야경 이런 데서. 또 고영보살님은 함경에 이제 고영행원품에서 10대 원앙으로 독의 극락 발언을 하잖아요. 극락왕생 발언을 합니다. 문수보살도 그렇고 고영보살도. 그 함경의 두 주인공이 다 극락왕생 발언했다니까요. 또 선제동자 역시 이제 문수보살의 법문에 의해서 깨치고 나서 보살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사 선지식을 만나면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보림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맨 처음 만난 선지식이 덕운 비구예요. 덕운 스님을 처음으로 안내를 합니다. 문수보살이. 덕운 스님이 연불삼매를 가르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오시사 선지식을 다 천망하고 미륵보살, 고영보살 만나서 이제 등각보살이 되거든요. 미륵보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륵보살도 극락보살이고 무량수경 보시면은 이 무량수경을 말법까지 유포하겠다 하잖아요. 미륵보살이 그죠? 그러고 다음에 이제 이 미륵보살이 부처가 되면은 그때 할 법문이 바로 정토법문이에요. 무량수경 법문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8대 극락보살 중에 미륵보살이 있고 또 지장보살님은 미륵보살이 부처가 될 때까지 그 무불시대 교주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것도 극락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선하는 분들도 문수보현보살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 보살들이 다 극락보살이고 극락왕생을 발언한 뒤에 성불 했거든요. 선제동자는 바로 연불법문으로 바로 그냥 등급보살이 된 거예요. 일생에 그냥 성불한 거죠. 일생 성불이 함경에서는 선제동자가 일생에 성불해요. 그러고 법화경에서는 8살짜리 용의 딸이 일생에 부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법화경 함경에 선제동자하고 용녀가 부처입니다. 그냥 보통 부도자가 아니고요. 일생에 성불해버려요. 그래서 법화경도 그렇고 함경도 일불승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에 따라서 연불 하면은 연불 한마디 할 때 바로 성불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제 염념보리 염념미타라고 하고 연불한 그 순간이 바로 시각이다 하거든요. 바로 시상정각이에요. 연불한 순간순간이 우리 본각은 이미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각의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 그 많은 제자들이 수기를 받고 몇 겁이 지났는데 성불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몇 겁이 지났는데 성불하는 분도 있고 용녀처럼 일생에 성불하는 분도 있어요. 선제동자처럼 그런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연불하는 분들은 빨리 성불합니다. 3대 아승직업이 안 걸려요. 그걸 뛰어넘어 버린다니까요. 3대 아승직업이 이제 견성을 해서 보살지가 된 이후부터 3대 아승직업이에요. 3대 아승직업이 걸려야 보살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연불한 분들은 법부가 바로 극락에 관한 바로 불태천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범성동거토, 방편유여토, 실보장엄토, 상적강토까지 극락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극락에서 그 시간을 초월해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걸 순식간에 뛰어넘을 수 있죠. 유세이 보살처럼 그냥 부처님 칭견하고 바로 팔찌보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연불 법문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게. 그 선제동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의 습기가요, 깨쳤다고 해서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깨친 도인이 그냥 욕도 하고 그냥 뭐 막행막식하고 그러잖아요. 습기가 남아가지고. 탐진치가 금방 안 사라져요, 죽을 때까지. 탐진치를 없애려면은 다라니 연불을 해야 됩니다. 다라니가 이제 업장소멸을 위해서 다라니를 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냥 깨쳤다고 다 된 줄 알고 그냥 놔버리면은 그냥 바로 퇴전해버려요.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거든요. 그때부터 닦는 바 없이 닦는 거거든요. 한상인 줄 알고 그냥 한상 속에서 공부를 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한상 고대로가 요 실상이 돼버려요. 요 한상 고대로가 한상인 줄 알고 시비분별해서 집착 안 하면 요게 고대로 실상이에요. 전부 자기입니다. 요 있는 분들이 전부 자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리가 전토 법문에 다 들어있어요. 정원큰 스님은 그런
이 성동원의 법문하고 정토 법문을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굉장히 수준이 깊어요. 굉장히 빠르고. 그 사실 어젯밤에 정홍선님 꿈을 또 꺼가지고 오늘 또 많이 오시고 수행이 잘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극락에 가신 그 보살님들이 다 이끌어 주거든요. 그 송찬호 교수님이라든지 성석헌 스님이라든지 고산 스님이라든지 다 완성했습니다. 연불로. 그런 분들이 다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불은 소리 내서 주로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고성 연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업이 좀 높거든요. 고성 연불을 해야 이제 신구 상업이 좀 빨리 녹아가죠. 하고 이제 숙달이 되면 뭐 조용하게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또 이제 자기 전에는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때는 조용하게 이제 은염으로 해야 되거든요. 은염으로. 은염으로 하려면 이제 몽창스님도 그렇고 남일건 대사님도 그렇고 이 아찬짜 스님도 그렇고 호흡에 붙여서 연불을 하라고 많이 하세요. 호흡에 붙여서. 그래서 이제 코로 숨을 들이쉴 때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 숨을 내쉴 때 아미타불 마음속으로.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돼요. 호흡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TV를 볼 때도 호흡에 맞춰서 들이쉬면서 아미타불, 내쉬면서 아미타불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염주를 이제 TV 볼 때는 염주를 굴리지 않으면 은염을 하기 힘들어요. 그게 그 대상이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호흡에 붙여서 자꾸 하다 보면 염주 없이도 은염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 때도 누워서 이제 은염으로 호흡에 맞춰서 하다 보면 저절로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무의식으로 이 아미타불이 침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이 딱 뜨면 또 호흡이 딱 되는 순간 아미타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미타불에 붙여놨으니까. 그 하도도 그렇고 아미타불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저거예요. 이제 아가타 이야기죠. 그 방편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냐는 할 때 아미타불에 뿌리면 바로 해결돼 버리잖아요. 어떤 망상이 올라올 때도 아미타불에 뿌리면 바로 그게 돼 버리거든요. 바로 전염 조복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에 맞춰 버리면 항상 호흡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망령을 조복시킬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어요. 아미타불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생각 그 본래 면목을 일깨우거든요. 아미타불 하는 순간 본래 면목 일어나잖아요. 본래 면목에서 나온 거니까 생각 본래 면목을 깨우는 거예요. 면불하는 순간 시각이 이 본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각을 깨운다니까요. 우리 그 무한한 생명, 무한한 강명, 무한한 사랑의 자리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이제 연불을 하면 할수록 이제 탐진치가 녹아나고 읍습이 바뀌고 간상이 달라지고 자비심이 나와야 돼요. 자비심이 없으면 공부 전혀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대자 대비 부처님처럼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동체 대비가 돼야 되니까 동체 대비가 돼야 이제 비로소 불보살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이 능음경이라든지 함경에 상상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봐버리면은 자기가 끝인 줄 알아요. 그냥 한 손에 섞어가지고 다 살림살이하고 도인흉내 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퇴전하죠. 죽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전부 응급실에 가죠.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 이제 숨을 들이쉴 때 이제 아미타불 하고 또 숨을 내쉴 때 아미타불. 그 숨을 이제 자기의 호흡에 맞춰야 돼요. 억지로 길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의 호흡에 그냥 자연스럽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또 몸에 이제 기운을 몸에 이제 힘을 빼고 등을 딱 세우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선은 그 앞에 전방에 한 60cm 정도로 이렇게 내다보고 눈을 이제 살포시 감고 이제 코로 이렇게 전방 한 60cm를 보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식은 코에 둬야 돼요. 코로 이제 숨을 들이쉴 때 이제 아미타불 누워서도 해야 되니까. 누워서 할 때는 코에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놓쳐버리면 또 이제
연골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코에 이제 아미타불 은염을 일으켜서 이제 할 때 이제 위파사나가 되고 짜마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지간 겸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아버지 마명보살님은 대승기신원에서 이제 이 연불을 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 지간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용수보살님도 또 이행도 연불법문을 얘기했고 대승불교의 아버지 대승불교의 어머니가 다 연불했어요. 근데 뭘 용수보살이 팔종의 조사인데요. 선종이 조사하면서 정토종이 조사인데요. 그래서 이 청토법문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하는 걸 오늘 이제 호흡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한번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깨를 펴시고 허리를 펴시고 숨을 내쉬고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아미타불 코로 내쉬면서 아미타불 그런 이제 배에 단전에 억지로 힘을 들이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호흡에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해보겠습니다.